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그거 끝나고 잠깐 들렸어. 친구 지금 만나가지고 알았어. 지금 잠깐 집 들려가지고 뭐 물건 놓고 갈게. 물건 받아 놓을 테니까 알았어. 끊어. 내 핸드폰 충전시켜 놓게. 갔다 와. 너 앞 집 앞에 오면 연락해. 아니 내 여기 앞에서 부를게. 알았어. 갔다 올게. 자, 여차 여러분들 제가 무슨 몰래 카메라를 할 거냐? 지금 저희 집에 안 쓰는 핸드폰 하나가 있습니다. 이 핸드폰으로 이게 친구 건데 좀 비스무리하거든요. 좀 비스무리해가지고 검은색깔이어서 제가 친구가 집 앞에 올 때 이거를 집 저기 창문에서 던져버릴 거예요. 던져버리고 이 친구는 빡치겠죠? 근데 이 폰은 아직 살아있을 겁니다. 그래서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 친구가 오고 있거든요? 여긴 7층입니다. 여기 핸드폰 이거 한번 던져볼게요. 야 태성아! 어? 이거 너 핸드폰 던진다? 던진다. 진짜 좋아할래요. 던진다 이거. 아 너 나와. 너 맞을 수도 있어. 한번 친구. 던질게요. 너 던져. 빡쳤어요 지금 친구. 어디 가죠 최태성 씨? 그 님 거 핸드폰 아직 살아 있는데 지금 빡쳤어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 어디 가요 혼자? 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높은 곳에 여기 봐봐요.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. 7층입니다 7층. 잠시만 지금 빡친 것 같은데. 근데 자기 이게 막상 자기 거 깨지니까 막상 비스무리하니까 자기 건지도 확인 안 하고 지금 빡쳐가지고 아 지금 내려오래요. 어떡하죠? 기다려봐. 알았어. 지금 친구 개빡쳤거든요. 한번 내려가도록 할게요. 네, 친구 폰은 여기 있는데 한번 내려가보도록 할게요. 네, 여러분들 친구 폰 여기 있는데 지금 친구 저기 앞에 있거든요. 바로 가볼게요. 뭐하냐? 누가 핸드폰 던졌는데? 아, 그거 웃으라고. 너 웃겨? 어이가 없어? 아, 너 어차피 핸드폰 쓰면 없는 거잖아. 어이가 없네. 아, 근데 심하게 깨졌다, 와. 야. 와, 심하게 깨졌다. 어떡하냐? 야, 이런 거 장난치지 말라고. 왜? 너 친한 친구끼리 이런 장난도 못 쳐? 높은 조급폰. 내 폰 나왔어. 야, 카메라 꺼봐.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